동쪽 바다를 향해 불쑥 튀어나온다. 호미곶. 영하의 날씨에도 해녀들은 차디찬 바닷속으로 들어가 물질을 합니다. 호미곶에는 성게가 좋아하는 미역과 해조류가 많아 성게 서식지로 안성맞춤이라는데요. 일반적으로 봄에서 여름 사이가 제철인 성게가 포항에서만큼은 겨울철에도 많이 난답니다. 물에 들어간 지 30분 만에 망살이 가득 성게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성게고, 이건 말똥 성게? 보라 성게. 보라 성게. 뾰족뾰족 가시가 밤송이를 닮아 옛 선조들은 성게를 밤송이조개라 불렀다죠. 가시로 뒤덮인 껍질을 벗기면 노란색의 성게 속이 나오는데 흔히 성게 알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생식기관입니다. 같이 먹어요, 이거를? 이거 먹으면 아주 좋아요. 아이고, 하얗고 막. 야, 단것하다. 예, 아주 좋아요. 근데 이거는 이것도 구시원 성게, 해삼, 멍게. 갓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을 손질해 밥상 위에 올립니다. 바다에서 나왔지만 향긋합니다. 그리고 성게. 포항에서는 주로 익히지 않은 날성게를 즐긴다는데요. 이 성게 이거 역화. 예. 첫째 미역부창이래. 예, 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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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게 이게 우리 경북에서는 아주 좋은 거라. 고. 이제 초장 이거 역화. 초장은 조금만. 참기름. 예. 예, 참기름. 참기름 넣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벼요. 비벼야 되죠. 비벼요. 치즈 한 잡 싸 먹어. 아이고, 아유 고맙습니다. 한 잡 싸 보세요. 예. 아주 맛있어요. 아저씨도 드려. 하늘 아저씨. 향긋하다. 예, 향긋하네요. 아주 좋아요. 귤빛 나는 탐스런 성게 속을 고슬고슬하게 지어낸 흰 쌀밥 위에 올리고 짠내가 채 가시지 않은 미역과 함께 비비면 이게 바로 소박한 호미곶 성게 비빔밥이죠. 제주에서는 금방 건져 올린 소라에 성게를 넣고 소금으로만 양념해 젓갈을 담깁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하지 말아가지고. 네. 예, 5일 안에 이거를 먹어야. 5일 안에? 예, 5일 안에 먹어야 재란 맛이지. 네. 해근에 이거 금방 할 때보단 하루 지나서 먹어야 재란 맛이 납니다. 소라 성게 젓갈은 보통 젓갈과 달리 양념을 많이 하지 않아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납니다. 성게로 미역국을 끓일 때도 마찬가지. 성게와 미역 그리고 소금만 조금 넣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성게와 미역이 만났으니 한 입만 넣어도 입안 가득 바다 향이 퍼집니다. 성게 본연의 맛을 살린 제주 해녀 밥상.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아, 기가 막히네요. 아, 정말. 예, 이거는 특별한 손님만 오면 해주는 거. 요거 해놨당, 요거 행 드려야만이 손님 안 가도 마음이 기분이 좋아 맛이. 성게를 독특하게 요리하는 분도 계신데요. 잘 묵힌 재래식 된장에 노랗게 살이 오른 성게를 넉넉하게 넣고 발효를 돕기 위해 천연 효소를 더합니다. 그리고 성게와 된장이 서로 잘 어울리도록 정성을 다해 버무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게 된장. 이렇게 만들어진 된장은 시간과의 동행을 거쳐 숙성됩니다. 와, 빛깔 봐. 누렇게 잘 익었네. 성게가 이 성인병에는 좋고 또 많은 건강에 좋지만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좋은 거만 알지 이걸 어떻게 요리해 먹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이걸 소비를 하는 줄 몰라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단지 여기 하는 사람들은 성게 미역밖에 못 깹니다. 오늘 스님이 보여줄 요리는 바로 오랜 기다림 뒤에야 만들 수 있다는 성게 된장국입니다.
바닷바람이 키워낸 무와 산사의 향을 간직하고 있는 버섯, 그리고 호미곶 콩으로 만든 두부를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게된장을 한 숟갈 넣고 한 소끔 끓여내면 포항 바다의 맛을 품은 성게된장국입니다. 숙성된 성게는 된장국에 감칠맛과 시원함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성게된장을 맛보는 간단하면서도 군침나는 비법. 밀가루 반죽에 성게된장을 풀고 묵은지를 넣어 기름에 지져냅니다. 묵은지가 성게된장을 만나 새로운 맛을 얻었습니다. 갓 뜯어온 시금치에 성게된장을 넣어 무치면 구수한 맛이 좋습니다. 성게된장으로 차려진 밥상. 많이 잡히지 않고 보관 방법이 까다로운 성게를 색다르게 즐길 수도 있네요. 기장 해녀들은 요즘 제철이라는 말똥 성게를 따러 물질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기세요. 낙동 성게가. 꼬박 4시간 물질을 한 해녀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쉬는 것보다 말똥 성게 손질이 우선이죠. 잘못하면 알이 깨지니 아무에게나 시킬 수도 없고, 따뜻해지면 알이 풀리니 난방도 할 수 없습니다. 힘싸워 안 되겠는겨.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기를 해야지. 까무러칠 각오로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말똥 성게의 귀한 몸값 때문이죠. 사실 귀해도 엄청 귀합니다. 이거 우리 잡아도 우리가 못 먹어. 비싸가요. 맛도 못 본다니까 비싸가요. 이거 하나도 까먹은 사람 없다 지금. 그래서 이곳 일꾼은 특별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족. 이제 집에서 여나 이제 우리 영감이고, 여는 작은 며느리, 여는 큰 며느리, 엄마, 시엄마. 오늘 가족이 다 까야지. 요 잡아 나왔는데 이제 혼자 가면 못 갈까네. 평균 40여 년 바다에 몸을 담근 해녀들. 새해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1년 12달 바다만 보고 사니까 바다가 뭐 잡을 거리만 많이 있으면 제일 좋겠어. 그저 작고 소박한 소망. 이 소망 바다는 이루어줄까요?